네, 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개막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나토 관계자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막한 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첫날. 여성과 평화, 안보를 주제로 정상 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from our four Asia-Pacific partners, Australia, New Zealand, Japan and South Korea. They have all advanced defense industries and part of what we have agreed as allies. 나토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면 어떤 것이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주최국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정상 만찬이 열리고 11일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국가의 확대 정상회의에서 최근 중러, 북러 밀착 관계 관련 논의가 이뤄집니다. 이번 행사 최대 의제인 나토 우크라이나 정상회의에서는 연간 약 60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고령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 마지막 날 기자회견이 사퇴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정훈입니다.